그럼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세 분 다 아시는 사이였어요? 당연히 알지. 건명이랑도 알고. 같은 과고 연극과 우린 동기고 건명이가 이제 1년 후배고 이렇게는 또 그 학교에서 생활한 그 서클 그 동아리도 같은 어떤 동아리? 네. 무슨 서클이었어? 프라나라고 그때 이제 신체 단련하는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고 무대 예술 활동에 필요한 신체 훈련하는 이제 뭐 아크로바틱 재즈 댄스 그래서 형 지금도 여기서 뭐 덤블링 스프링 정도는 아직도 하지? 진짜요? 아 저거 오셨어. 형 한번 하시고 홍보 한번 하세요. 한번 하시고 홍보. 그래요 개인기로. 광화문 연가는 굉장히 차분한 작품의 발라드인데 아, 거기서 덤블링 할 일이 있니? 아니 여기는 차분한 프로가 아니잖아. 내 곁에 머물러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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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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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안 돼요. 이거 안 어울리잖아. 아. 너무 좁아서. 좁아서. 아, 맞아. 그때는 막 거기 서클에 있는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 막 잘하는 사람들 막 날라다니고 막 진짜 몇 바퀴 돌고 막. 그럼 건명이 형도 할 줄 아시겠네. 아, 근데 나는 교통사고가 나서 좀 크게 나서. 그래서 맞아. 학교 초반에 그래. 교통사고 크게 났잖아. 그래. 1년을 휴학을 했거든. 그래. 그래서 돌아왔더니 맞다. 이제 형들 군대들 가 있고 뭐 이렇게 됐었지. 근데 초반에 그 인상이 되게 깊었던 게 초반에 이렇게 좀 잘 지내고 뭐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맞아. 근데 이번에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난 다음에 참 묘하다 싶은 게 이번 작품이 죽기 바로 1분 전 세상을 이제 거의 마감할 바로 직전에 가장 가보고 싶었던 어떤 추억으로 떠나는 그 이야기야. 이 친구도 홍보를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이 친구도 그렇고 네. 나도 그렇고 그 경험이 있잖아. 나도 화재 사고 나가지고 뭐 그치. 그게 너 저거잖아 회복될 때 뭐 이렇게 비디오 빌려달라다가 간호사한테 걸려갖고 퇴실 진짜로요? 퇴실 나갈 뻔하고 그게 그때는 진짜 죽을 뻔한 건 맞지. 죽을 뻔한 건 맞지만 형 이런 사람이었어. 거기서 간호사랑 굉장히 어색해지고 나는 살면서 제일 당황했던 뭐 세 번 정도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번이었어. 아 그래요? 하여튼 묘한 그 인연이 있어. 그런데 있네. 근데 다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때 재욱이 막 드라마 활동하고 나도 TV에 나오고 그럴 때는 조금 묘했겠다. 진짜 묘했죠. 아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랑 형은 아니 100% 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뜰 수밖에 없네. 왜냐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웃기는 사람 처음 봤거든. 야. 정말 처음 봤거든. 너무 서울 예전이 정말 각지의 웃기고 개성 있는 친구들이 다 모이는 학교인데 그중에 제일 웃겼거든. 재욱이 형도 뭐 지금 딱 봐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그때랑 이제 후배들이 너무 이제 졸업하면 너무 형은 잘 될 거야 막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해서 데뷔를 안 할까도 생각했었어. 부담돼서? 쉽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때 형은 완전 어떻게 학교 가거나 그러면 여학생분들 완전 막 난리 나고 그랬었어요? 나는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광화문에서 1차를 술을 먹고 2차로 어디 갈까 길에 이렇게 우리끼리 어디 갈까 이러고 있는데 진짜 어떤 여자랑 남자가 지나가다가 아무튼 그러더니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진짜요? 아니 진짜로 이렇게 가다 안재우 이렇게 형님 지금 아니, 너무 이거, 뮤지컬 아니에요? 아니야 지나가 안재우 이거 조금 거짓말 같은데 진짜 그 여자분이 툴썩 앉았어. 아, 그때 김수현이었고 송중기였고 그렇지 박보검이었고 합친 게 안재욱이었잖아요. 그때 그랬지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아 최고였는데 그때 형은 그때 어땠어요? 형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시선들 다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지 너무 좋고 했는데 이제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게 내가 이제 27살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누리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난 다시 연극하러 갔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마음을 잡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지 않나요? 나는 그때 좀 반대를 했지. 그때 막 영화 제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 영화 막 출연하자고 그게 너무 떴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다 들어와서 그 잘하는 감독들 또 유명한 감독들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안 하고 처음 영화를 찍는 미국 유학생 영화 전공한 여자 감독 학생 첫 작품을 굉장히 실험적인 거를 했지. 그래서 나는 야, 뭐 하러 그러냐 좀 유명한 감독님들 거 하고 뭐 찬찬히 하는데 그냥 아 그런 거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아주 젊은 여자 감독 처음 영화 찍는 젊은 여자 감독 너무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이유도 있고. 아, 젊은 여자가 본 거. 아니야, 근데 그 영화는 나의 첫 영화인데 그 당시에 진짜 어디 가서 뭐 뭐만 해도 기사가 다 나올 때였는데 어떤 그 영화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어. 잘 됐다, 안 됐다, 재밌다, 재미없다 어떤 코멘트가 없어. 형이랑은 별로 연이 없어요? 그냥 아예 형은 그 워낙에 학교 다닐 때부터 웃기던 사람, 웃겨주는 사람이라 형이랑 술 먹는 게 되게 즐거웠지. 아. 그래서 이제 형이랑 술 먹는 자리 있으면 꼭 가서 이제 옆에서 한참 웃고 나오고 그랬었지. 어떤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때? 아니 뭐 기억도 안 나. 이제 기억이 뭐 어때? 얘기했듯이 25년 전이라. 정상인들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무슨 이야기를 했었어라고 이렇게 옮겨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는 SNL. 그거 2만 배라고 생각해. 궁금하다. 절대 구현될 수 없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방송 되게 편하게 하겠어. 뭐 오빠랑 대호 오빠랑 차례로 이렇게 뜨시고 나서 이제 후배들 만나러 가면 엄청 뜯기지 않았어요? 약간. 뭐 형들은 엄청 사줬지 뭐. 그러니까요. 그때는 형들하고 아니 지금도 그런데 형들하고 술 먹으면 뭐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아예 후배들은 안 하고 어차피. 희철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 진짜로 진짜로 야 괜찮아 그러면서 다 계산해 주시고 아니 근데 옛날부터. 근데 그게 제일 큰 행복이지. 우리는 특히 이 고생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연극 전공하고 뭐 고생하는 선후배들 많으니까 그거는 되게 좋았지. 나는 그 특히 학교 다닐 때 그 별명이 그냥 그지였거든. 그지 그래갖고 수중에 돈이 없었어. 그래갖고 그냥 나만의 그냥 꿈이었지. 언젠가 내가 여유가 생기면 진짜 베풀고 싶고 술자리를 갖고 싶고 만들고도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밥 한 끼도 가서 사주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지 그때는 진짜 수중엔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후배들하고 술자리 할 때 이렇게 어떤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는 이 자체에 그냥 감사를 하죠.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눈치 보고 이렇게 술 한 잔 얻어먹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쓸쓸하잖아. 뭐 당연하게 후배들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저도 엄청 잘 써요. 그럼 저는 형들이랑 술 먹을 때도 가끔 형 맨날 얻어먹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몰래 가서 긁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난 안 그럴 거니까. 난 안 그럴 거니까. 그런 애가 없어. 응, 기대하지 마.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세윤이도 뭐 아 저는 실례가 될까 봐. 형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들 있는데 우리 SNL 칠 때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뭐 내가 그냥 내지 점심하고 저녁 때 이렇게 회식할 때는 인원이 몇십 명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한 7명 뭐 8명이면은 세윤이랑 준현이랑 몇 명이 눈이 휘둥그레서 오늘 제가 내야 돼. 와! 오늘 제가 내야 돼. 딱 저번 주만 해도 오늘 그랬어. 내가 내야 돼. 다들 때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저번 주는 심지어 6명이었거든. 야 이게 대박이다. 꼴이네 꼴. 대박이다. 이제 세윤이 형 동생들한테는 세윤이 형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때도 나이트도 형이 쌌잖아 그때. 어 그거는 뭐. 나랑 나이트 갔을 때. 나이트 그거? 내 욕심이었으니까. 동혁 오빠랑 재혁 오빠 중에서는 후배들한테 누가 더 인기 많았어요? 학교에서? 괜히 궁금해 이런 거. 아니 근데 네. 아무래도 대학생 때라.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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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가 인기가 제일 좋았어. 방어가 인기가 제일 좋았어. 방어가 인기가 최고. 그런데 방어가 인기. 대학 때는 방어지. 아 대학은 방어죠. 그때는 학생 때는 무슨 술에 무슨 안주 먹어요? 또 돈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혁이가 어떻게 보면 물주 역할을 제일 많이 했지. 우리 학교 때 잔재주가 많았고 예를 들면 우리는 일단 어디 들어가서 뭐 소주 한 잔 먹고 있으면 돈을 벌어왔어요? 뭐 당구장 잠깐 한 시간 갔다 진짜로 벌어왔어? 누나 따서? 내기당 그때 뭐 한 2-3만 원이라도 따오면 와, 그걸로 소주 몇 병 먹었거든. 그, 대박이다. 그 어묵탕. 어묵탕 하나에 뭐 그냥 소주 한 3병 충분히 그게 되고도 남거든. 뭐 나는 좀 당구를 좀 깊게 갔으니까 거기 가서 그러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당구 돈 내기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또 이렇게 어리숙하게 저도 이렇게 몇죠? 그럼 아니 저도 좀 옛날에 쓰는데 아이고 뭐 그러면 이제 물주 왔다고 생각하는데 딱 잡는 순간 눈빛이 딱 달라져가지고 완전 탔잖아. 그땐 진짜 정말. 정말 거지야. 그냥 몇몇 사람들이 가는 그러니까 주로 많이 가는 데를 이렇게 여기 들렸다가 아는 사람 없으면은 저쪽 가보자 선배들 혹시 있으면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 만나면 하면서 거기 빈대 붙는 거야. 그걸 이제
주로 그걸 내가 이제 제일 잘했지. 어, 지철이 형. 어, 재호가. 부르셨어요? 안 불렀네. 어? 내가? 예? 아니 지금 급하게 내려가 보라 그러던데. 아, 그럼 왜 그랬지? 그럼 일단 앉아봐. 아, 예, 예. 뭐 마지못해 앉는 것처럼 하면서 먹다 보면 밖에 기다리고 있던 애들이 있다. 한 명 또 들어오면은 야, 형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들어와, 들어와.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내가 들어와. 두 분이 연기력 콤비네. 형, 선배님, 형은 당구장 가서 저도 좀 치는데. 그럼. 안녕하시렵니까가 약간 당구장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의 에피소드 같지만 그때 당시 우린 절실했으니까. 내가 진짜 많이 아주 그래봤지 뭐 얼마가 되겠어 15,000원, 20,000원 뭐 이런 거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개그맨 대회에서도 내가 먼저 돈을 보니까 끊임없이 사줬지 뭐 친구들 끊임없이 사줬는데 멋있다. 갑자기 제가 데뷔했어 그래도 뭐 그 짝이라는 드라마에서 뭐 이런데 그래도 내가 계속 사줬지 근데 제가 별은 내 가슴으로 딱 뜨는데 그때 내가 산다라는 건 오바 중에 완전 개오바 있지? 야, 그때 내가 산다라는 거는 아니 나도 좀 약간 저런 느낌이 말이 안 되는 느낌이네. 내가 사업하는데 이제 빌 게이츠 많아서 제가 한 잔 살게요. 어 그래.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우리 친구들 다 걷어먹이고 한 200번 뭐 소주 샀다면 내가 나중에 돈 생긴다면 산 거 한 4-5번 사니까 퉁치더라고. 금액으로 따지면. 다르구나. 금액으로 따지면. 그리고 얘 되게 웃겨. 그러다 어느 날 막 이렇게 고급 바 같은 데 가서 우리도 한번 둘이 양주 한번 좋은 거 먹자 뭐 이렇게 한번 그런 날인데 이게 어느 날부터 지갑 안에 100만 원짜리 하나를 딱 갖고 다닌 적이 있었어. 수표를. 돈 현찰 하나도 없고 100만 원짜리 하나 딱. 그 당시에 100만 원. 그러니까 뭐 어디 나가려다가 진짜 무슨 코미디에 나온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아 이거 잔돈 안 받고 너 있냐? 그럼 내가 얼만데? 이거 한 4만 얼마 나왔는데 아 근데 이거 100만 아니 내가 낼게 뭐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얘도 깜빡깜빡 했나 봐 나한테 결혼 내 가슴에한테 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더니 어느 날 내가 야 그 수표 좀 이제 바꿔 그거 말 같지도 않는데 그만해 그러니까 알았어 미안 나한테 잘 먹었어 이러더니 어느 날 카드를 살짝 긁었나 봐 계산이 안 되게 야 뭘 내가 일부러 긁어 마그네틱을 살짝 긁어갖고 말도 안 돼 야 말이 돼? 야 여긴 내가 낼게 이걸 내가 한 두 번인가 또 당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둘이 딱 앉았는데 야 오늘 진짜 좋은 양주 한번 이거 진짜 우리 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먹자 한번 먹자 그래 먹자 너는 이거 어떻게 아 내가 내야지 무슨 얘기야 저번에 네가 냈잖아 지가 너 그럼 오늘 뭐 있어? 100만 원짜리? 아예 100만 원 없어. 나 이제 퇴근하는 건데 잘 안 갖고 다녀. 그리고 아 카드는 있지? 그러니까 걱정 안 먹어. 그래? 카드 있지? 아 있잖아. 이러면서 내 미리 그 조합한테 죄송한데 그 카드 이렇게 찍는 거 있어. 이렇게 안 읽힐 이렇게 안 될 때 이렇게 긁어서 승인 받는 거. 완전 옛날에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됐잖아. 맞아. 죄송한데 여기 가게에 그거 있어요? 그랬더니 왜요? 뭐 문제 있으세요? 아니 미안한데 승인 좀 이거 받아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긴지 모르고 혼자 이렇게 계속 흐뭇하게 먹고 갖고 와 뒷동에 걸 카드 좀 줘봐. 거기서 긁었어. 그래서 미리 선물로 계산하고 아, 그리고 진짜 웃겼어 거기서 완전 빵 터져 연필 같은 거 이렇게 긁으면 뭐가 안 돼 그런 나오는 거 있었어 먹지 같은 거야 맞아 진짜 기가 막히게 두 번 세 번 근데 얘도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 나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게 재욱이한테도 써먹었었나 이걸 까먹는 거지 뭘 써먹었어 아니 그 사이에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술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저러는 거 얘한테도 했었나 안 했나 형 그런 형 아니었잖아 아니 웃기려고 지어낸 거야 웃기려고 근데 형도 기억하고 계셨잖아 같이 긁은 거 맞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동엽이 형한테 술 얻어먹은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죠? 늘 가져오시잖아요, 이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형 그때 형이랑 저랑 수근이 형이랑 장훈이 형 넷이 치킨 먹었을 때 있죠? 그때 제가 샀어요. 아 그래?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형이랑 저랑 술 먹을 때 형 동생분이 술 샀고 아 그거야 뭐 걔가 그리고 지난번에 먹을 때 이수만 선생님이 샀고 아 그래? 당연히 야, 영역 진짜 그럼 아니다 야. 장훈이랑 나랑 먹을 때 정기 빨개지고 아니 그래도 아니 열심히 모으시라고 나도 그래 아니 내가 살 땐 사고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래 가끔 인터넷에 형들 예전 학창시절 사진 돌잖아요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지금의 이런 히어로 레전드들이 형들 옛날 사진은 진짜 한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옛날 생각나게 한번 보고는 싶다 또 그때 당시의 패션이 요즘에 다시 돌아와요. 뭐 나오나 봐. 뭐지?
워터파크? 워터파크?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 워터파크? 워터파크?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 에? 어, 뭐야? 동현 오빠예요? 어, 몸 좋아, 몸 좋아. 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 여러분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태훈아, 멋진 활약 기대한다. 안녕. 아니, 말투가 뭔가 느끼한데? 내 중2병 영상이랑 좀 비슷한데? 과음이었어. 너무 어릴 때니까. 과음. 무슨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별은 내 가슴에 끝나고 좀 지나고인데 친구들끼리 드디어 이제 한번 여행을 가자 해서 겨우겨우 스케줄을 맞춰서 괌에 여행을 갔는데 동엽이가 이제 다음 무슨 예능 프로 뭐 녹화가 있었는데 정말 딱 하루가 더 있고 싶은 거야. 너무 아쉬워서. 근데 내가 다른 날에서는 끝나고 어느 예능 프로도 안 나가 이렇게 안 나갈 때였거든. 이렇게 못 나갈 때였는데 이제 저 프로에서는 그 요일 변경이 안 되는 대신 갖고 혹시 비디오 카메라 하나 뭘 그때 가져갔으면 뭘 좀 찍어와라. 그래서 저걸 우리끼리 찍은 거야 그냥. 말도 안 되게 미끄럼틀도 괜히 재밌게 타고 뭐 하고 해서 맞아 맞아. 그렇다면 뭐 며칠 더 계셔도 돼요. 뭐 이런 거. 맞아 맞아. 말도 안 되는 이제. 아 말도 안 돼. 어우 저. 20년 전이네. 그럼. 와 20년 전. 그래 형 잘생겼지? 응. 몸도 좋고. 뭔가 라라랜드. 어 아, 라이언 고슬링. 아 라이언 고슬링. 어,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요 진짜. 젊었을 때 더. 느낌이 있는데? 동엽이 옛날이 훨씬 모였지. 옛날이 훨씬 모였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구나. 뒤늦게, 원래 진짜 있는 나이 들면 좀 퍼진다고 그러잖아. 내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안 그렇거든. 근데 코가 낮았어서 누나가 어렸을 때 진짜로 4살, 5살 때 우리 동엽이 코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야 되는데 계속 진짜 1년, 2년을 그래서 높아졌어요? 높아졌어. 근데 이렇게 몰리게 된 거야. 아, 이렇게 하면서. 아, 진짜라니까.